후회 많이 됐죠. 맨날 후회하면서 살죠. 이 인생은 후회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우리 두 분을 이렇게 뵀는데 우리 기준님한테는 신이 보이세요. 신이. 그렇다고 해서 저처럼 이렇게 무당이나 이런 신이 아니라 집안 내력이 조상신인데 친정어머님 쪽으로 신 내력이 굉장히 강하세요. 이게 친정어머님 성신 어떻게 되세요? 우리 대주님이 제가 간단한 인생의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정말 모든 사람이 세상에 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네. 잘해주세요. 사랑한다, 고맙다, 막 칭찬하고 또 없는 돈 생기면 선물도 주시고요. 이 말은 왜 그러냐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누구를 미워하고 막 싫어하면 안 되거든요. 그 상대가. 네. 근데 저희 같은 사람한테 좀 잘해주면 그 사람이 되게 잘 돼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게 되면은 저희 신령님들이 이뻐라고 좋아하십니다. 이해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간단한 일인데 그걸 몰라요. 네, 감사합니다. 그 얘기했다고 울어요, 지금? 그리고요, 사시면서 어떻게 보면 뭐 인연, 부부의 인연이시니까 뭐 불가해서도 얘기합니다만 인연이 있으니까 두 분이 이렇게 만나서 부부로 사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자꾸 편든다고 하지 마시고요. 아닙니다, 네. 말 들으세요. 예. 말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분을 속일 수도 없습니다. 예. 뭐 속이지도 않으시겠지만 저분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그냥 부처님 손바닥에 딱 노는 손오공인 거예요. 이해가세요? 거짓말 하시고 뭐 하시고 하는 게 다 아십니다. 죄송하지만 자리를 바꿔 앉아도 돼요, 나랑. 지금 이 위치를 바꿔 앉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강하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성이 자존심 요만큼이라도 스크래치가 나면 저분은 죽으면 죽었지 못 살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분하고 사시면 말 안 듣고 자꾸 이리 가자 했는데 저리 가시면 어떡하겠어요. 하지마.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삼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삼재의 기운도 많이 받지만 우리 선생님이 지금 60세 되셨잖아요. 네. 지금 4년 내리 4년을 줄기장창 그냥 이렇게 내리고 추락하고 계시거든요. 형국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이 추락하는 속도가 우리 기주님이 또 잔내비 뒤치잖아요. 가수까지 되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전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야 되고요. 네. 또 믿던 사람들한테 발등을 지켜야 되는 형국이고요. 내내 고초가 좀 많으실 것 같이 보여집니다. 앞으로도요? 끝나가야죠. 끝나가야죠. 믿음이 크리스찬이나 카톨릭이십니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십자가가 보여서 여쭌 거예요. 요즘 조금 관심들이 좀 가지고는 있거든요. 뭐 나를 수양하는 게 가장 그거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냥 어딘가 그냥 아무데나 앉을 수는 없고요. 조용하고 이런 데 가서 그냥 참선이라고 하죠. 좀 그런 쪽으로 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아마 잘 맞으실 겁니다. 궁금한 건 물으세요.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이제 제가 내리막길을 이렇게 걷고 있는 듯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리막길이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 생신이 언제죠? 정월 초 이틀입니다. 왜 관제도 있죠? 혹시 소송하는 자체가 있나요? 지금 소송은 없고요. 소송이 있었나요? 있었어요. 지금은 없고요. 1월, 2월 가시고요. 윤달까지 갔으니 그래도 희망적인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금전이라는 게 굉장히 손실이 크거든요, 지금. 혹시 코인이나 뭐 주식 같은 거 하시는 건 아니죠? 제가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네, 무형적인 거하고는 정말 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다가 조금 투자를 했었는데 사기 당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손실이 많았었어요. 그 전에부터 이제 이렇게 내려오다가.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암유 상태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많이 금전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이제 공직이. 네네. 그래서 명퇴를 할까 고민은 했었어요. 한 2년, 올해 지나고 2년 딱 남았는데, 네네. 그래서 명퇴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글쎄, 그 선택이라는 것도, 선택이시라는 것도, 그걸 어떻게 보면 명퇴라는 것도 뭐 사직서 같은 거 쓰고 나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직서도 문서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시던 거, 구관이 명관이라고 하시던 거 계속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참 팔랑기세요, 선생님. 네? 팔랑기세요. 이게 남들의 말참 이렇게 잘 들으시는 거죠. 저 말만 들으면 된다니까. 다른 말 듣지 마세요. 제 말만 안 들어요. 그래서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우리 선생님. 선생님은요, 잘 말씀드린, 제가 정말 갑이세요. 모든 게 갑이세요. 죄송하지만 가끔 우리 기준님한테 여쭤본다면, 김일성도 이런 김일성이 없어요. 독단에, 그러니까 선생님 말이 다 맞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하시지만, 같이 사시는 분한테 들어보면은, 정말, 하지 않았으면 말아야 되는 것도 내 아집으로 하시거든. 그게 가정이 됐건 뭐 밖에서 일하시는 일적인 건 그게 왜냐면 몸에 베이스셔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내가 누구한테 뭔 말을 갖다가 듣는 것보단 내가 지시 나한테 조언이라도 나한테 해주는 말은 그래 알았어 너나 잘해 뭐 이런 식인데 이건 뭐냐면 김일성 같은 근성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뭐 스타트 하자마자 제가 첫 마디가 뭐였어요. 와이프만 잘 듣고 와이프를 기쁘게 해주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간단한 겁니다. 지금이라도요. 오늘 이따 상담 끝나고 가실 때는 손잡고 가시고요. 미안하다, 고맙다. 뭐 이런 식으로 꼭 아내한테 사죄도 하시고 사과도 하시고 기쁘게 좀 해주세요. 그게 살 일입니다. 신이 없다 소리 못 하시잖아요. 더더욱 그건 잘 아시잖아요. 정말 근데 할머니가 쫓아다녀요. 심정의 요소진 왜 증조 할머니 같아요. 재석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손실이 커도 저분은요, 와이프는 저 왜소하시잖아요. 대단한 사람이 저 남자 같은 근성이 있어요, 저분은. 약해 보이는 여성이잖아요. 근데 쉬운 말로 우리 선생님께서 몇천 매덕을 해먹었잖아요. 털을 수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사내 못 사내, 물론 후회하시고 이혼하고도 하고 싶겠지만 그런 거 가지고 이혼 안 합니다. 근데 사람이 사람으로서 실망시키고 그게 도덕과 윤리라는 거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혼하시겠지만 그만큼 대범한 여성이지만 남자거든요. 근데 이제라도 지금부터라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채무나 뭐 이렇게 돈 금전적으로 나가는 것도 그 아픔이나 그 고통도 지금이라도 저분한테 이제 다 털어놓으시고 조금은 아직 남았다고 하시는 거 보면 아직 후다를 다 얘기는 안 하신 것 아니, 다 갔어요. 같아요. 다 가셨어요? 다 갔어요. 나중에요. 언제고 우리도 세상 떠났잖아요. 살이 나오실 거예요, 몸에서. 살이 나올 거예요. 그 정도 나오실 거예요. 이게 조명이 굉장히 덥습니다. 거의 끝나셨습니다. 물론 선생님께서도 잘 살아보시려고 하신 건지 아는데, 가장 큰 거는 정말 연세는 물론 선생님이 더 많잖아요, 아내보다는. 근데 조언은 저쪽에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금전적인 게요, 묘한 게 필요한 돈이 꼭 생깁니다. 안 생겨요. 생길 겁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뭐 직장이 멀리 있어서 자주 집에는 못 오거든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와도 진짜 뭐 요즘은 소닭 쳐다보듯 진짜 남보다 더 남처럼 왜냐면 이제 그 사건 터진 것들을 지난 12월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대세이기면 굉장히 오랜 기간 저에게 이것과 관련돼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 거짓말로 받은 상처는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신뢰가 회복이 안 되니까, 야, 이걸 진짜
내 나이도 이제 벌써 이런 나이인데 평생을 이러고 살았는데 어? 만나서 같이 산지 30대 때 만났거든요. 근데 30대부터 지금까지 늘 이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같이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까지도 그걸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제 만나서 같이 온 거예요. 이제 주변에서 이제 뭐 저희 가족이나 뭐 기타 등등은 살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 고단한 삶을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불쌍하긴 해요. 많이 불쌍하고 어? 거둬야지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다가도 그러자니 내 삶이 너무 아까워지고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두 분은 인연이십니다. 아니었으면 정말 좋았겠다. 뭐죠? 어떻게 어떻게 내 팔자를 탓해야죠. 그래요, 맞아요. 제 팔자를 탓하는 거예요. 아, 내 팔자가 그런가 보다 하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제 이게 견디기가 이제 어려운 거죠. 이게. 근데 가장 큰 거는요. 결과적으로는 그 개도 안 먹는 돈입니다. 그렇죠? 개도 안 먹어요. 그놈들도 돈이라는 거는 우리네들만 필요하고 우리 사람한테만 필요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다 끝나가고요. 제가 이렇게 뭐 여쭐게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두 분이 헤어진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 그럼 나아질까요? 뭐, 나아지는 건 모르겠어요. 뭐가 나아지는가. 둘의 관계에 있어서도, 글쎄, 뭐가 나아질까요? 어디 가서 죽을까만 늘 고민하면서 살겠죠. 죽으실 거예요, 저분은. 보살이잖아요. 남들은 천인간 만인간을 보호해주고 살펴야 되는 보살의 팔자시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라는 뜻이 아니라 가장 큰 거는요. 두 분이 어쨌든 인연이 돼서 만나셨으니까 또 위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요. 아, 그건 뭐 채무야 그런 거야. 뭐 만세 부르고요. 만세 부르고 달달이 쪽지 회복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맞아요. 또, 그건 그래요. 그리고 또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건. 들으세요. 네. 잠깐만 좀.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아까 저는 이렇게 내막을 모르고 있을 때 제가 첫 마디가 뭐였어요? 말 듣고 가라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매덕을 터뜨렸어요. 우리 대주님이. 쿨하게 하다가 터뜨린 거에 대해서는 쿨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는 와중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신뢰라는 게 자꾸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자세히는 모르지만 남편이 거짓말하고 남편이 딴짓거리 하고 있다는 거는 촉으로 세우고 알고 계세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부질없는 회장 만약에 이렇게 두 분이 하면 벌써 계획은 다 세워놓으셨잖아요. 어떻게 해야겠다 뭐 이렇게 종처해갔다 뭐 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라고요. 희망이라는 게 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생일이 또 정월생이라고 또 감사도 합니다. 생일이 언제세요? 저는 7월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8월이에요. 네. 8월이에요? 네. 제복이 있어요. 그리고 금년에 뭐 문서가 있어요. 무슨 문서가 있을까요? 그게 문서가 있다는 거는 집을 갖다가 사시든 매매를 하시든 그런 문서가 뜨시는 거죠. 그리고 뭐 공무원 쪽에 계시다고 했잖아요. 내년쯤에는 뭐 한 단계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승급이 될지 승진이 될지 뭐 그런 계획도 있는 거예요. 좋으세요? 살면서 이렇게 여쭤보면 다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좋아진다는 거죠. 좋아진대요. 그리고 있잖아요. 이런 말씀 드릴게요. 결혼이라는 걸 해보려고는 결혼 날을 잡아놨다가 이렇게 됐거든요. 지난달에 이 쌀포대를 들다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파스 좀 붙이려고 하는데요. 이 허리 삐끗하니까 이 팔도 안 돌아가대요. 내가 얼마나 안심한지 내가 지금 뭘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두 분은 그래도 만나면 두 분들 서로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내가 허리가 아프면 허리라도 파스라도 붙여줄 거고 옆구리가 걸리면 결릴 때 주물러라도 주잖아요. 그 개도 안 먹는 돈 또 벌어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분 아직 시간들이 또 하시는 일이고 저거는 있으세요. 귀가 얇아서 그러시지 근면성실은 타고나셨어요. 자기 일에 대해서만큼은 일을 놔두고 퇴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한테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마저 없고 그냥 그 배짱이 개미와 배짱이의 배짱이 같으면은 지금 대놓고 그냥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희망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분도 갑이에요. 두 분 다 똑같이 자존심이 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추락하신 거잖아요. 이 추락하신 자체도 당신이 못 견뎌요. 근데 더 못 견디는 거는 정말 호랭이보다 무서운 마누라가 더 무서운 거예요. 이빨이 쏙 빠진 호랑이십니다. 조금만 두 분이 의논하시고 조율하시면은 이 위기도 극복이 됩니다. 좀 그래도 두 분이 다행스럽게 다행이라고 보는 거예요. 와이프는 제복이 있으십니다. 미친 척하고요. 미친 척하고 저희가 있는 데가 여기 강남 개포동이니까 지나다 뭐 포천 쪽이시라고 했잖아요. 가다가 뭐 여기 백화점 한 군데 들려가지고요. 하나 지르고 가요. 나한테 선물 좀 줘요. 나한테 선물을 준다는 거는 쫓아다니는 몸주 같은 수호신이 계세요. 그 할머니한테 선물을 주는 거거든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 나한테 선물을 주시라고요. 내 인생 내 삶한테. 잘 살아주셨잖아요. 야무지게. 네. 아끼고. 네. 내 몸에 뭐 명품 몇 개나 있어요. 뭐 그래도 몇 개는 있겠죠. 근데 이런 위기이고 이럴 때 과감하게 나한테 선물 주세요. 부인병만 좀 관리하세요. 위장병이고요.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땡기지도 않고요. 먹는 게 땡기지도 않고. 타고난 위장도 약한데다가 부인병도 약하세요. 악삼제시고 삼제예요. 이럴 때 병도 오는 거예요. 관리하시고요. 병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관리하시라는 거고 특히 갑상선도 좀 많이 신경 쓰면 쓰러집니다. 골골골 해가지고 신경 쓰시면 그러니까 신경성이 저분한테 모든 게 병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어찌됐든 해결은 다 되고 있고요. 추락하기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았죠. 근데 잊지 마시라고요. 의논 많이 하시고요. 가급적 죽는 신용도 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대주님이 잘못하신 거니까 어찌됐든 시고 그럼 잊지 마세요. 저분 기쁘게 해주고 저분 사랑해주면 정말 잘 사십니다. 그리고 타고난 명의도 귀십니다. 그러니까 괜히 못된 생각 어디 가서 뭐 넥타이를 다를까 그딴 생각 뭐 완자 탈까 그딴 생각 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이제 작년 8월에요. 네. 언제 제가 이제 그 방학 기간에 이제 엄마가 그 백세셨는데 한 달 동안 병간호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제 손 잡고 나 8월 초나흘 날 갈 거다. 그러다가 그날이 8월 30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쓰고다가 아 가야 되겠다. 저 시골로 가야 되겠다. 시동 키는데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근데 그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한 6개월이 지났는데 6개월 7, 8개월 지났는데 잠을 못 자요 제가. 그분이요 어머님이요. 예. 방패였죠 방패. 신, 조상. 우리 선생님도 솔직히 얘기하면 저하고 박수예요. 선생님도 우리 기준님도 보살이에요. 그래도 두 분이 강하기 때문에 두 분이 만나신 거거든요. 그건 얘기는 뭐냐면 어머니 지금 자꾸 하신 어머님이 작년 8월에 자꾸 하신 어머님도 삼보살이었던 양반이 삼보살은 뭐예요? 자식들한테 손주들한테 내려지는 모든 그 안 좋은 기운들을 당신이 다 커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커버하시고 방패 역할을 하시는 분이 이제 연세도 세상에서 100세를 사셨으니까 가셨단 말이죠. 안 좋은 기운이 이제 다이렉트로 오시는 거죠. 우리 선생님한테도 그렇고 선생님한테도 그렇고 어쨌든 또 그 밑에 후손들한테까지 다른 형제들한테까지도 그러니까 잠 못 자는 건 당연한 거고요. 또 그러면서 또 이 일 같은 게 더 안 좋은 악재 같은 게 더 많이 생기는 거고요. 그럼 돌아가신 지금 1년도 안 됐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리 백수 천수를 사셨어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들은 3년간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이거는 부모가 돌아가셔 내가 삼재야 악삼재야 안 좋을 이유가 10가지 100가지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약식으로라도 천도를 하시지 왜 천도를 안 하셨습니까? 그 천도를 사실은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돈이 없었어요.
제가 정말 실례가요. 제가 이 그때 저도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삼오제 날 그 천도제를 했고요. 저희들 용어로는 진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9제 때 또 저도 그 진옥 이곳을 해드리고 3년째 되던 날 그때는 이제 제가 무당이 되고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 SM525라는 차 중고차를 제가 타고 다녔는데 예, 그걸 파니까는 그 중고 가격이 280 준다고 그러대요. 저 그거 팔고요. 뚜벅이로 다니고 제가 있던 돈 보태가지고 천도했거든요. 이건 마음이죠. 마음이죠. 그 천도를 한다는 건요. 물론 고생하시고 뭐 100년을 사셨지만 고생하신 어머님 좋은 극락 가시라고 천도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모든 곳은요 나조차고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방패 역할이 없으니까 방패가 다시 누군가한테 방패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박수무당이고 보살분 우리 신의 기운이 가득하신 집안이시거든요. 누군가 존재한테 그런 필요성을 보이셔야죠. 어머니는 어머니들 천도를 하시고 나를 좀 지켜줄 존재들 초상밖에 없죠.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그 차를 그 에쿠스를 끌고 다녔었는데 이번에 추락하면서 그 차를 개도 없어지고 개 팔으면서 그 빚까지 다 갚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들어서 갚고 있는데 있는데 그래서 이제 버스를 이제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이제 앉아 있으면 다른 생각이 많잖아요. 이 생각 처음에서 생각이 좀 많아져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는 이제 내용이 이 사람한테 미안하고 죄송하고 내가 어떤 얼굴 사람만 보면은 미안하니까 제가 입술을 닫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내 미안한 마음을 이 사람은 몰라주는 것 같고 아세요. 인정. 근데 그 아까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되기까지 솔직하지 못하시고 한 게 그게 화가 나시는 거예요. 저분은요 쉬운 말로 아까도 말씀드리잖아요. 뭐 사업하시다가 아니면 뭐 하시다가 매덕을 털어먹었어요 한 번에. 그거 쿨하게 인정한다니까요. 벌면 되는 거지. 근데 기만당했다는 게 굉장히 화가 나시는 거예요. 두 분 다 자존심이 갑이란 말입니다. 저는 한번 제가 싫으면 제가 모든 어떤 소리를 부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거든요. 제 성격이. 군대 생활할 때도 이제 몇 번도 죽을 뻔 했었고, 이제 그랬었는데,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제가 지금 37년 됐는데, 이제 한 2년 남으면 되는데, 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선생님한테 그래서 의논을 할까. 근데 엄마가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고, 우리 막내 동생까지, 엄마를 한 20년 모셨거든요. 막내 동생까지 몸이 안 좋다고 그러니까. 막내는 몇 살이십니까? 아, 장가를 안 갔어요. 저도 안 갔습니다. 저 53이거든요. 57입니다. 57, 양띠세요? 예. 9월 19일생. 아, 이거 안 가셔요. 예. 안 가시고요. 그분은 왜 힘드시냐면요. 작년, 그러니까 어머님 돌아가는 그 시점부터요. 그분한테는 대운이 치고 들어갔거든요. 예. 4년짜리 큰 운이 한 방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과부하에 걸린 거죠. 그게 뭐냐면은, 그건 성주운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집안 가장 높은 양반이 원하건 원치 않건 때가 되면 주시는데 그 운이 들어가는 데다가 상문까지 들어왔잖아요. 과부하가 걸려서 있는 거지 그분 결혼 안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과부하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승처럼 사셔야 되는 분입니다. 선생님이나 저는 이렇게 박수 쪽이라면 그분은 스님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처럼 그렇게 승처럼 사셔야 되는 분이 무태 나와서 사시니까 그분도 굉장히 고독한 겁니다. 그리고 되는 노릇이 없는 거고요. 금전이라는 것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전 지금이라도 그냥 암자 같은 게 좀 있고 그런다면 그쪽으로 가라고는 하고 싶은데 종교가 틀리지 않아요? 아니요. 불교. 불교 맞아요. 예, 예. 정말 4차원적이실 텐데 그거. 아 성격이 못됐어요. 성격이 진짜 못됐어요. 그분이 봤을 때 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집안에는 이렇게 식구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네. 30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면 30분 넘어가면요. 형이고 동생이고 엄마가 없습니다. 쌍둥이들. 왜냐면 직성들이 신급이라. 근데 이게 어머니가 안 계심을 해가지고 이제 더 강해지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 그냥 안 보고 사셔도 됩니다. 예. 누가 하나 죽고 살았다고 이러면 그때나 보시고. 예. 그래서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이제 형도 이제 제쳐놓고 막내 동생하고 저만 이제 이렇게 연락을 하거든요. 근데 몸이 너무 안 좋다고 연락이 와요. 그런 또 얘기 들으면 또 마음이 또 그쵸? 예. 엄마만 보면 또 그 생각하면 저한테 막 저녁에 전화해서 울고. 그러면 지금 사시는 곳에 인근에 절이 있나요? 절에? 저요? 네. 예, 있습니다. 그 심원사라고 있습니다. 아주 그 지장산자. 산신각이 따로 모셔져 있나요? 예. 그 매일 가서 저런 제가. 편하실 때요. 시간도 정하시고 지키시고 3일만 가세요. 그리고 처음에 가실 때는 찹쌀 한 3kg가 됐건 5kg가 됐건 짝수로 하지 마시고요. 3kg가 없으면 5kg를 사세요. 그래가지고 그 쌀을 갖다 우리 선생님 몫으로 기준님 몫으로 두 개를 사세요. 그래서 3일간 지키실 수 있는 시간 뭐 아침 8시면 8시 아니면 밤 11시면 11시 뭐 이런 식으로 꼭 그 시간을 3일간 가세요. 3일간 매일 사가시고요? 아니요. 첫날만 사갖고 가시고요. 그래서 3일간 한번 다녀보세요. 분명히 꿈으로 보여주실 겁니다. 엄마가요? 엄마가 아니라요. 다른 분이 되실 겁니다. 어머님은 이제 귀신이 되신 거고요. 또 다른 분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냥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살려달라고 하시고 기도를 그렇게 산신각에서 해보세요. 분명히 도움이 크실 겁니다. 그리고 같이 사는 것도 인연이에요. 어려움도 같이 극복하셔야죠. 좋은 날이 없었겠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좋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지금 뭐야 정말 약하신 게 남자예요. 정말 강하시거든요. 좀 강한 물 가지고 계시니까 조금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세요. 앞으로 그리고 두 분 다 명도 길어요. 쉬운 말로 한 30년씩 남았네. 아직도 사실 날 많으니까요. 요 위기 극복하면 30년 그대로 살아가십니다. 그냥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갖다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요. 저만 한 분 또 없어요. 안 만나실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장인장모님을 저희들 모시고 계시는데 이사 가신다고 하십니다. 아버님 연세 어떻게 되세요? 용띠세요. 72는 아닐 거 아니에요? 84시죠? 네. 84까지. 어머니는 잔나비 뜨시고. 어머니가 잔나비예요? 8순이시고요? 네. 두분 그래도 예쁘게 사셨을 겁니다. 요즘 저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이사 가신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저 입장에서는 이상하게 뭐라 그럴까요? 버림받는 느낌? 제가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빠 있는 쪽으로 이렇게 부모님들은 어쩔 수 없어요. 가시라고 해야지 되죠. 그쵸 뭐. 제가 너무 요즘 그것 때문에도 그리고 신경이 예민해져 있어서 안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가실 겁니다. 그리고 왜 가시냐면은 안 좋아지시려니까요. 두 분 다 건강이나 그런 게 절대로 움직이시면 안 되는 연세고 또 그것도 그걸 아마 우리 기준님이 느끼기 때문에 만류하셨을 거예요. 부모님이 어머니는 원숭이고 아버지는 용이란 말이에요. 노인네도 오빠 그 분이 몇 살입니까? 오빠는 뱀띠예요. 을사생이잖아요. 네. 평생의 3대 을사생. 아, 되는 노릇이 없는 게 가오만 있고 명예 같은 것도 없어요.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폰만 300이라는 거예요. 폰만 좋다는 거죠. 근데 부모님이 그쪽으로 가시면 누구 부모님도 크게 다치실 겁니다. 아프실 거고. 그게 느껴지기 때문에 아마 기준님이 가지 못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 당신들 팔자대고 팔자 땜을 하시려니까 고집 피워서 가실 겁니다. 근데 절대로 거기는 안 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가신다고 결정이 났는데 가시면 좀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고 계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방향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요. 북쪽으로 갑니다. 무정부에서 포천으로. 포천으로 갑니다. 어머니가 더 많이 먼저 다치실 것 같습니다.